이번 시간에 또 지난 시간에 이어서 연주곡을 한번 또 연습을 해볼 건데, 좀 전에 우리 형님께서 이제 질문을 주셨는데, 강약은 이제 우리 학교 다닐 때는 뭐 그 4분의 4박, 4분의 3박, 뭐 4분의 2박, 뭐 그 리듬에 따라 박자에 따라 이제 강약의 리듬을 배웠잖아요. 4분의 4번 강약 중약, 4분의 3번 강약약 중약약 뭐 이렇게, 그 다음에 강약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개념은 무조건 이제 기본적으로 마디의 첫박은 강으로 잡고 이렇게 리듬을 표현한 거고요. 리듬의 기본 베이스를 그렇게 이제 해서 이렇게 음악을 표현해라는 얘기인데, 그렇게 뭐 굳이 받아들이실 필요는 없고요. 음악의 시작은 첫음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강약의 흐름은 첫음부터 시작을 해서 첫음부터 부드럽게 들어갔으면 그 다음에는 곧 크게 나와야 된다는 얘기죠. 네. 그 다음에 처음에 크게 들어갔으면 곧 작게 데크레센도로 가서 다시 또 작아졌으면 다시 또 커져야 되고 다시 또 작아져야 되고, 네. 그 흐름이 예, 크레센도 데크레센도가 반복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물론 특정 이제 가사 내용을 잘 파악을 한다면 그 가사 내용에 따라 강세의 어떤 부분들이 표현에 대한 부분들이 아티큘레이션이 달라질 수 있겠죠. 표현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달라질 수 있는데, 그런 걸 떠나서라도 어쨌든 음악은 잘 알고 모르고 떠나서 강이 있으면 약이 와야 되고, 약이 있으면 강이 와야 됩니다. 특히 이제 그걸 잘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우리는 이제 또 반주기 활용을 많이 하잖아요. 음악을 모르더라도 반주 음악에 강약이 있어요. 반주 음악을 들어보시면 세션이 강약을 표현해 줍니다. 거기에 따라 연주하는 나도 거기에 맞춰서 강약을 불러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음악을 모르더라도 보통 이제 어느 정도 익숙해지면 어느 정도 이제 이 음악의 길이가 익숙해지면 반주만 들어도 아, 이 표현이 어떻게 가야 될지가 예, 감이 잡혀요 어느 정도. 그래서 이 음악을 잘 모르더라도 그 반주 음악만 좀 잘 들어보면 아, 여기에서 세션들이 소리를 키우는구나, 아, 여기서 뭔가 소리가 작아지는구나, 그런 느낌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잘 맞춰서, 그래서 서로 이렇게 상대적으로 상대음감을 가지고 이렇게 연주를 해야 되는데, 나 혼자만 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서로의 소리를 잘 듣고 반주 음악을 잘 듣고 거기에 맞게끔 연주를 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냥 단순하게 강약이 그냥 무조건 강이 있으면 약이 있어야 되고 약이 있으면 강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부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훨씬 더 표현이 훨씬 더 듣는 사람이 훨씬 편안하게 들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연주를 잘하고 못하고는 거기에 달려있다고 보셔도 과언이 아니에요. 물론 또 여러 가지 테크닉들이 들어가면 또 달라지겠지만 그 무엇보다 강약의 흐름이 훨씬 더 기본적인 베이스가 돼요. 그래서 표현하실 때 그런 네. 감정을 가지고 표현하시면 100% 맞습니다. 자, 한번 우르라 열풍아 한번 딱 불러보고 이제 조금만 익숙해졌을 거라고 생각하시고 하고요. 제가 이제 한번 풀어보고 그 다음에 이제 뭐였죠? 시계바늘을 또 한번 또 연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템포는 일단 했던 90에 한번 그대로 한번 불러볼게요. 바로 부르면 다 처음부터 부르면 안 되니까 여기서 멜로디 시작에 모든 여기에 두 번째 줄까지 거기 불러볼게요. 울지 못하고 여기까지
처음부터 울지 못하고 거기까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마디겠네요. 예, 한번 불러볼게요. 한 둘 셋 넷. 빨라졌습니다. 한, 둘, 한, 둘. 자, 해볼게요. 준비되셨나요? 자, 갑니다. 템포로 좀 빨라졌습니다. 한, 둘, 셋, 넷.
보니까 자꾸 세박을 안 지켜요. 세박을. 어떤 분이냐면은 울지 못하고 거기에 소미래 여기를 소로를 세박을 못 지켜요. 두박박을 하고 자꾸 빨리 가요. 첫 번째 시레미 솔미레 이렇게 가야 되는데 그 솔에 세박을 못 지켜요. 지금 솔 세박이 가끔씩 이렇게 나오는 그 세박을 자꾸 빨리 가시려고 하거든요. 그리고 세박 네박을 긴박을 자꾸 박자들 안 지켜주고 가시려고 해요. 그래서 좀 더 여유를 가지고 연습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톡에다가 템포 100 해가지고 올려드린다고 했는데 못 올려드렸는데 제가 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0 정도 해가지고 반드시 천천히 이렇게 연습을 하실 수 있으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시계반을 한번 볼게요. 천천히 연습하십시오. 중요한 거는 정확하게 부르는 게 중요하니까 빨리 하는 게 중요합니다. 한번 좁게 해주세요. 잠깐만요. 시계바늘도 템포가 134거든요.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예, 반주기를 보고 연습하지 마세요. 예, 악보를 보고 연습하셔야 됩니다. 이 두 곡만큼은 예, 반주기로 하지 마시고요. 악보를 보시고 반주 음악은 그냥 귀로 들으세요. 귀로 들으시면서 예, 그러니까는 전주가 있고 간주가 있고 2절이 있기 때문에 그 전주 간주를 듣고 이제 또 멜로디가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는 그런 부분들을 반주기 보고 나중에 악보 보고 연주한다 안 맞아요. 예, 안 맞습니다. 그러니까 귀는 예, 이렇게 반주 음악을 듣고 예, 악보를 보시면서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악보에 그대로 전주 간주 이렇게 다 나와 있죠. 멜로디가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 듣고 보면서 거기에 맞춰서 들어가셔야 돼요. 자, 일단은 읽어볼게요. 지금 이제 사는 게 뭐 별거 있냐 뭐 여기에 예, 국기 부분 한번 여기를 여기도 한 90 정도에 한번 읽어볼까요? 이게 템포가 여기도 이제 그렇게 빠른 템포이지만 음표가 이렇게 뭐 복잡한 음표가 있진 않아요. 4분 음표, 8분 음표, 거의 뭐, 점 4분 음표, 뭐, 고 리듬이고, 다 띠나 띠다 정도의 리듬 외에는 뭐, 복잡한 리듬은 없습니다. 템포가 빠를 뿐이죠. 그래서, 레, 미, 솔, 라, 시, 레, 레, 미, 레, 둘, 셋, 이렇게 돼 있죠. 요 부분 한번, 하나, 둘, 셋, 네 마디 한번 해볼게요. 불러보겠습니다. 한, 둘, 셋, 넷. 실음 틀고 여기 부분 해볼게요. 한, 둘, 셋, 넷. 자, 이제 예, 엇박이 나왔다고 얘기를. 예, 이건 엇박이 아니에요. 정박 리듬입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거기에
술 한 잔, 에, 옆에 부분에, 에,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그러면, 미래, 그냥, 미래 하면 됩니다. 그게 엇박 아니니까는, 엇박이라고, 팔분음표가 정박에 나왔다고, 그걸 엇박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요. 그냥, 미래 하고 두박 부르면 돼요. 미래 두박. 이해되셨죠? 네. 예. 뭐냐면은, 팔분음표가 앞에 나왔다고 해가지고, 이렇게 된 거잖아요. 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하나, 여기가 하나를 해서 이렇게 반, 반을 해가지고, 이제, 여기가 풍이가 되고요. 여기가 짜야 나와야 되는 거죠. 짜를 길게 나오는 거죠. 네. 풍자, 미래, 풍자, 이렇게 부르면 됩니다. 미래, 이건데 이걸 예, 복잡하게 생각하셔서 지금 박자를 제대로 못 맞춰요. 소, 미, 솔, 라, 솔, 미래. 이렇게 되는 거죠. 미래 하고 두 박 부르면 돼요. 미래, 시고, 솔, 레, 솔, 미래.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해하셨죠? 자, 그 부분 다시 한번 불러볼게요. 한, 둘, 셋, 넷. 자, 미래 끝나요. 궁자, 궁자, 궁, 궁, 궁 두 박이에요. 미래 끝났어요. 미래 끝났다고 한 박 반이라고 그거 길게 잡고 생각하지 말고요. 미래 한번 끝났어요. 그 다음에 쉬는 거예요. 그렇죠? 앞에 두 박 있고요. 예. 잔이 두 박. 미래가 두 박이에요. 잔, 미래 끝났어요. 그걸 자꾸 세 박까지 물고 가시려고 해요. 자, 제가 풀어 볼 테니까 박자 세 보세요. 이런 거예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어려운 박이 아닌데 앞에 팔분음표가 나왔다고 그게 어렵게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두 박밖에 안 돼요. 길지 않아요. 한 박 반이기 때문에 그 다음 박 세 박까지 물고 가려고 하는데 아니요. 미래 끝났어요. 미래 끝났어요. 자, 가볼게요. 다시 한 번 더. 한, 둘, 셋, 넷. 자, 이해하셨죠? 연습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팔분음표가 연달아 나오죠.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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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 레, 시, 라, 라, 시, 레, 시, 라, 솔. 이게 이제 붙임줄이 들어보니까 여기가 좀 어려운 박이에요. 그러니까 웃어보자, 세상, 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민, 라라, 시, 네가 붙임줄이라서 한 박이에요. 그렇죠? 라라, 시, 네, 시, 라, 솔. 여기가 엇박 리듬이에요. 라라, 시, 네, 시, 라. 짜의 소리가 나야 돼요. 라라 시 네 시 라 솔 이렇게 돼요. 이해 되셨나요? 제가 한번 불러볼게요. 이런 거예요. 정박으로 하면 안 돼요. 그러면 리듬이 죽어요. 자, 한번 불러볼게요. 한, 둘, 셋, 넷. 랄라 시 네 시 라 솔. 랄라 시 네 네부터
깜빡이 나오죠? 랄라 시 네 시 라 솔 들은 박엔 짜 짜 짜 짜 랄라 시 네 지 라 솔 쿵에 나오는 게 아니고 짜에 소리가 나와야 됩니다. 랄라 시 네 시 라 솔 여기 부분 해볼게요. 랄라 시 네 시 라 솔 그 부분만 해볼게요. 둘 한 번 더 랄라 시 네 시 라 솔 센 네 그렇게 됩니다. 이게 이런 리듬들이 중간중간에 있기 때문에 잘 호흡을 맞춰야 돼요. 네, 그 다음에 시계 바늘처럼 돌고 돌다가 여기 부분은 또 두 번째 마디에 바늘 들어갈 때 거기가 엇박 리듬이죠. 반박 쉬는 겁니다. 그래서 미래 미솔 여기도 엇박 리듬이에요. 미솔라솔 미솔라솔 이렇게 됩니다. 예, 여기를 불러보면 이런 겁니다. 이렇게 됩니다. 한번 해볼게요. 한, 둘, 셋. 예. 처럼 여기도 엇박 리듬이에요. 미, 솔, 라, 솔. 미, 솔. 하고 그 길을 숨을 안 쉬고 멈추고 있다가 미, 쿵 짜야 내야 돼. 미, 미, 솔, 라, 솔. 솔의 정박에 쿵이 와야 돼요. 미, 솔, 라, 솔. 솔의 쿵이 와야 돼요. 그래서 미, 미, 솔, 라, 솔. 솔에 쿵이 정확하게 박자가 따라야 돼. 그 다음에 돌고 돌다가 미, 솔, 미, 레, 시, 레. 미, 솔, 미, 레, 시, 레. 이렇게 됩니다. 자, 바늘처럼 그 부분만 해볼게요. 미, 솔, 라, 솔. 자, 해볼게요. 한, 둘, 셋, 넷. 자, 정박에 들어오면 안 되고요. 세, 네, 미, 미, 미. 멈춰야 돼요. 어슬 쉬고 미 해야 돼요. 세, 네, 미, 솔, 라, 솔. 이렇게 돼요. 자, 한번 해볼게요. 둘, 세, 네. 연습하셔야 됩니다. 자, 연결해서 한번 불러볼게요. 거기 돌고 돌다가까지 한, 둘, 셋, 넷. 아까도 얘기했지만 신나는 음악은 엇박을 못하면은 박자를 맞출 수가 없습니다. 네. 신난 노래는 다 중간중간에 엇박이 나옵니다. 자, 가는 길을 잃은 사람아 여기 부분도 두 번째 마디에 또 엇박이 나오죠. 나 솔미레 시레 이렇게죠. 나 솔미레 시레 이렇게 되죠. 자, 그 부분은 한번 처음에 가는 길을 잃은 사람아 이렇게 되어 있네요. 한, 둘, 셋, 넷. 아이고. 죄송합니다. 제가 악보를 정확하게 못 읽었네요. 다시 한번 더 해볼게요. 한, 둘, 셋, 넷. 다시 한번 더 해볼게요. 둘, 셋.
경미내시네. 자, 그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미미레미레시라솔 라시시라솔미레. 여기도 이제 후에도 없는 그야, 여기 부분이 이제 또 음줄이 예, 그렇게 돼 있죠. 이거 뭐냐면은 정음표 두 개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 리듬이 이렇게 돼 있죠. 정음표하고 16분음표하고 8분음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돼 있죠. 지금 그러니까는 요게 3분의 1 박이고요. 그 다음에 이게 막 16분 음표 한 개가 되는 거거든요. 예, 저 여기 이거나 이거나 똑같은 리듬이죠. 네. 그래서 여기가 16분 음표로 따지면 16분 음표 세 개를 묶어 놓은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 뒤에도 이렇게 8분 음표가 되어 있으니까 16분 음표를 계산으로 하면은 요렇게 세 개 똑같다라는 얘기. 요렇게 1, 2, 3, 4, 1, 2 요렇게 되어 있다고 보시면 돼요. 악보상에 요 악보가 요 악보라는 얘기예요. 다, 딴 이렇게 된다고 보시면 돼요. 다, 딴 이렇게 된다고 보시면 돼요. 없는 거야, 여기 부분. 후회도 없는 거야. 다, 딴 이렇게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은 풀을 보면 이런 겁니다.
솔 미레 시 내 미레 시다 솔 여기까지 한번 연결해 볼게요. 저기 여기 돼 있는 부분 라 솔 라 시 시 여기가 두 박반이죠. 예, 두 박반을 세 박까지 소리 내주고 짜에 내 미레 이렇게 써야 됩니다. 자 불러볼게요. 한 둘 셋 넷. 자 다시 한번 더 해볼게요. 시대 미래 이렇게 됩니다. 셋 여기만 해볼게요. 시대 미래 셋 넷. 다 그런 거지 뭐 이렇게 연결해 볼게요. 한, 둘, 셋, 넷. 세상살이 뭐 다 그런 거지요. 이게 따딴 따딴이죠. 따따따딴따둘셋하나 따따따따딴딴 이렇게 됩니다. 한 번만 더 그 부분 해볼게요. 세상살이 한, 둘, 셋, 넷. 여기까지 한번 맞춰볼게요. 지금 했던 것까지 한번 쭉 한번 서로 맞춰야 됩니다. 급하게 달려가지 마시고요. 제가 카운트를 해드리는 거 잘 듣고 같이 한번 가볼게요. 자, 갑니다. 포 카운트 하고 바로 멜로디 들어갑니다. 한, 둘, 셋, 넷.
지, 레, 레, 미, 레, 지, 어, 지, 지, 레, 레, 미, 레, 이렇게 됩니다. 그 부분만 한번 해볼게요. 여자 가수와 지, 레, 레, 미, 레, 한, 둘, 셋, 넷. 넷 하고 멈춰야 돼요. 넷, 지, 레, 레, 미, 레 이렇게 됩니다. 한 번 더 해볼게요. 한, 둘, 셋, 넷. 반박을 쉬는 겁니다. 반박을 자꾸 안 쉬고 나옵니다. 네, 쉬셔야 돼요. 네, 그냥 처음부터 또 수리조와 친구와 조화까지 끝까지 한번 이렇게 해볼게요. 한, 둘, 셋, 넷. 처음부터 돈이 좋아, 여자가 좋아, 이렇게 처음부터 한, 둘, 셋, 넷. 하나, 천천히 가니까 자꾸 빨리 가시려고 하지 마십시오. 자, 싫다 하는 사람 없어. 여기 부분 해볼게요. 한, 둘, 셋, 넷. 네. 그 다음에 너도 한번 보고 나도 한번 본다. 여기 해볼게요. 둘, 셋, 넷. 그 다음에 시계 바늘처럼 돌고 돌아. 둘, 셋, 넷. 다시 한번 해볼게요. 시계 바늘처럼 돌고 돌아. 한, 둘, 셋, 넷. 둘, 셋, 넷.
일단 네, 그렇습니다. 네, 한 번 더 반복해서 끝나는데 네, 후기에는 뭐 그렇게 안 돼 있나 보네. 여기까지 이렇게 한번 읽어봤고요. 그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 엇박이 굉장히 중요해요. 엇박을 자신있게 내가 연주를 못하면요, 신나는 음악을 그냥 두루뭉술하게 불 수밖에 없어요. 엇박을 좀 더 자신있게 부실 수 있게끔 엇박 연습을 많이 하셔야 돼요. 그래서 아시는 노래이지만 빨리 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천천히 천천히 잘 이렇게 표현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연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마치고요.